제가 이 말씀을 먼저 보기 전에 9장 9절부터 17절 말씀도 참 좋아요. 말씀이 그 중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 뒷부분에 그는 중간에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자리가 곧 나의 새끼가 이겠지 이해안을 따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메시아가 입성하셨다. 그러니까 스가랴는 굉장히 그 말씀을 전하는데 되게 강력하게 했잖아요. 왜냐면 하나님이 환상과 그림과 모든 재질 일들을 말씀도 하시고 그림을 보여주기도 하시고 이게 탁탁탁탁 짜게 맞아 돌아가니까 해석이 되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길게 설교를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그 스가랴가 처음 일어날 때 말 세 마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말 세 마리가 천사들이었고 그 세 마리의 천사들이 땅을 두루두루 살펴보면서 평안.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말들이 그 전쟁을 상징했는데 그런 전쟁이 아닌 조랑 새끼 말. 그러니까 이런 그 평화의 왕으로 오실 거다. 이것을 또 스가랴가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선지서들이 가치가 있는 것은 메시아를 누가 더 잘 예언했느냐 이거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 이걸 살리는 방법이라 그럴 수도 있어요. 이런 제목으로 10장 말씀부터 14장을 한번 보시겠는데, 그러니까 오늘 이제 스가랴서가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는 그 이미지 메이킹하는 선지자, 이미지 메이킹.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미지 메이킹. 그러니까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그것을 길게 설교를 했어요. 거기에 이제 9장부터 10장, 11, 13, 14장까지 이렇게. 이런 것도 뭐라 그럴까요? 엄청 고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드러내셨다는 거.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그 중요한 예언이 담겨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을 밝혀놓았다는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는데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거냐 이거를 밝혀놨다는 거죠. 이사야의 예언대로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이 있어도 뭐가 없으면 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이 비가 없으면 광야에 뭐 길을 내고 해도 쓸모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는 비를 가지고 성읍을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첫째로 그 비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나왔어요. 뭘 구하라는 겁니까? 비를 구해라. 여러분 이 비는 우리가 못 만들죠. 공기도 못 만들고 못 만든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마른 땅에 이렇게 비를 내려달라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이지. 뭐 엘리야 때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가 내린다. 지금 그런 비가 아니에요. 여기는. 뭐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이게 물도랑을 불로 말려버린 뭐 그런 비가 아니라 여기서 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이것이 스가랴 선지자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 영원한 땅에 자신이 그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스가랴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이것이 그 뜻이다 이렇게 봐요.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면 에스겔 36장에도 복된 장막이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게 쏟아지는 비 가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겠다는 거예요. 이 비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비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느냐 하는 걸 여기 10장 1절에다 써놨는데 이것이 잘못된 내리는 비가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 1장 19절 뭐지? 10장 1절에 무슨 뜻이냐, 거기 보면, 봄비가 올 때, 그랬죠. 봄비가 올 때.
즉, 무슨 얘기냐면, 빨리 바꿔요. 이걸 길게 설명하면 시간만 가니까, 봄비 그러면 그냥 말씀 이렇게 생각하시고, 빨리 들어갈게요. 그러니까, 봄비가 올 때에, 즉, 뭐가? 말씀이 내려올 때, 말씀이 내려올 때. 그때, 구름을 일으키는, 거기 나오죠?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그러니까 말씀을 구하는. 그러니까, 그런 얘기 있잖아요. 구름 타고 오시는 이가 누구냐? 예수님이죠. 하여튼 지금은 뭐냐면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는 사람들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예수가리가 참 이 그림 언어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환상의 선지자니까. 그래서 이 말은 뭔 말이 냐면 여호와께 말씀을 구하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스가랴의 결론적인 메시지. 그 아모스는 말씀이 없는 기갈이라고 말했죠. 근데 스가랴는요, 아모스 선지하고 달라요. 여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 부어진다. 이거 같은 예언자라도 초점이다. 근데 그 비가 여기 나온 것처럼 일절에 우리에게 무리에게 소나비를 내려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비는 비인데 이 소낙비를 그래서 이 소낙비를 번역을 하면은 막 격렬하게 내리는 그런 비, 그러니까 격렬하게 내려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은 소낙비를 내려서 각 사람에게 준다. 거기 보면 그 말씀이 이게 천둥과 번개를 만들어요. 저를 봐요. 이 천둥 번개가는 하나님의 비가 말씀인데 이 비가 내려오는데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신다. 그러니까 천둥과 번개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계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스가랴가 너무 자세히 설명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번개처럼 지나가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가요. 그러니까 모세 앞에 여호와가 여호와가 지나가잖아요. 그거를 탁 잡는 거, 이 사람이 성도다. 그러지 마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 또 보면은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그랬잖아요. 각 사람에게.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돼요. 쏟아 부어지는 쏟아붓처럼 오지 말아요. 이것이 천둥 번개라고 하는 계시를 통해서 각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영복인데. 그래서 요엘 선지자 같은 경우는요, 늙은이는 꿈을 꾸며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며, 그때는 집단적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성령의 말씀인데, 이 스가랴는 철저하게 엄청나게 은혜의 쏟아붓이 내려오지만, 이게 계시를 통해서 개인에게 드러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말씀을 구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번쩍이는 주의 능력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이게 나의 말씀이 된다는 것.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지금 이 비를 가지고 온 천지를 다스리겠다는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것. 이 비를 가지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것 이건 뭐냐면 말씀이다. 이걸 가지고 온 채널을 다서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1장 2절에 보는데 말씀이 이렇게 소나기처럼 내려오고 말씀을 많이 읽었는데 천둥 번개가 동반하지 않은 말씀은 내가 깨달아 오지 않은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금 개념인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1장 2절에 모여있어요.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는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 자, 그 위로가 헛되고 백성들이 양같이 위하는 목적 없음으로 공부를 당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두 감람나무가 있듯이 양쪽이에요. 그러니까 1절은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2절은 그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정치고 복술이고 무당 또는 이런 그 산신 뭐 이런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위로한다고 나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볼 때
이들을 정말로 가만히 두고 싶겠습니까? 기록이 났다는 것. 현실이었다. 그래서 이 답답한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냐면, 우리는 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연결할 수 있는데, 이 기우제를 드리는 사람들은 비가 와요. 그냥 그 눈에 보이는 그 비를 따르고 얼마나 기우제를 드리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어떻게 내려오면 또 자기들이 우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구하는 이들이 있음을 경고하고 있고, 이 거짓 꿈, 그리고 위려고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임재하는 걸 위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하는 게 임재하잖아요. 그거는 위로는 겁니다. 이거 성령이라. 그러니까 말씀 임재가 없는 신적한 인간들은 헛되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어요. 일장 이제 잊지 마시고. 그래서 이걸 뭐라고 결론 내렸냐면, 목자가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목자가 누구냐면, 스가랴 한사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목자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목자가 없다. 왜 목자가 없을까요? 말씀은 있는데, 천둥, 번개가 떨어지는 계시가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사람들이 숨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피해 다니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계시가 없어요. 쏘나비 같은 말씀의 홍수시대를 살잖아요. 근데 자기에게 꽂히는 천둥, 번개 같은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좌우하는데 그러지 마라. 그러니까 비가 말씀을 해석이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질서를 분명히 세우겠다. 이게 스가랴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드디어 스가랴에게 말씀하는 것은 봄비가 내리는데 이 비가 천둥 번개를 동반해서 너에게 너 말씀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말씀은 이제부터, 자, 두 번째로 말씀이 그러면 어딨느냐, 이제부터 예루살렘에서만 나간다. 이게 하나님의 고집. 이 세상 천지 어디에도 말씀을 보내지 않게. 이게 스가랴의 결단입니다. 너무너무 이 말씀이.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말씀에 관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말씀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스가랴서를 읽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그 말씀은 예루살렘에서만 나간다. 이걸 붙잡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이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얻고자 온 세상에서 몰려오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다른 나라에는 말씀이 없고 말씀을 주지 않겠다는 것.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지 않으면 그들이 왕이든 종이든 피조물이든 말씀을 주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 이게 스가랴의 핵심 메시지죠. 그래야만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다시 세워져요. 정말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 스가랴의 메시지는 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었는데 이 마지막 메시지가 그거다. 예루살렘 이외에는 내가 말씀을 내리지 않겠다. 율법은 시온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약속을 지키겠다. 잘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는 방법이 그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이 이 정도는 돼야 돼. 왜? 이 같다, 저리 같다. 이런 게 아니에요. 말씀은 딴 곳을 봐봐요. 예루살렘에서만 나가. 그래서 말씀의 주인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씀을 사람들이 못 받으니까 허탄한 말들이 돌아다니면서 세상을 어지럽게 했다고 진단한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지 않으면 모두 기갈로 죽는다, 그 뜻이에요. 거기 10장 10절 11절을 보시면,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올라오게 하며, 어떻게 올라오게 한다는 거예요? 애굽에는 말씀을 안 주겠다. 그들을 아수리에서부터 모으고, 아수리에는 말씀이 없다. 레바논으로부터 그들을 이끌어가는, 레바논의 말씀이 없어요. 뭔가를 연상할 수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그들이 고난을 바다를 지날 때 바닷물결을 치니 나일의 깊은 곳,
아수리의 평을 낮아지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죠. 왜 없어질까요? 이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지 않기 때문에. 중심을 잘져버려요. 예루살렘에만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로, 비가 오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게 비를 만나는 방법인데, 그 비는 하나님의 비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거룩한 비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내려보내야 하는데, 죄가 있는 인생을, 말씀을, 죄가 있는 인생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죄인이 말씀을 받겠다고 다이렉트로 달려간다? 그것은 가짜가 될 확률이 많아요. 은사는 받을 수 있어요. 성령의 은사는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계시로 나가지 않아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뭐라 그러냐면 허탄한 거짓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내려보내서 풀을 말고 꽃을 시드는데 말씀이 너희들을 영생으로 이끌어가는 힘이거든요. 근데 이 힘이 먼저 해야 될 게 13장 1절 말씀에 보면 유명한 말씀인데 그날에 이제 메시아가 오실 때죠.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열어야 되죠. 그러니까 먼저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면 죄사함이 먼저. 이 죄사함의 방법은 예수의 피라. 그래서 이 목자들이 예수의 피가 없는데 말씀하면서 양떼들을 잡아먹은 전문가였다는 거예요. 지금 스가랴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연약한 양떼들을 전부 잡아먹었다. 그래서 그들을 이 염소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날에 먼저 다윗과 예루살렘에게 말씀이 열린다. 무슨 얘기인가요?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이외에는 말씀을 내가 주지 않겠다. 둘째는 14장 17절에 보면 17절에 보시면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이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강력한 결단이 이 세상을 질서를 잡고 정리하는 것은 이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 부를까요? 오늘날 이게 뭐냐면 봄비가 내리는데 하나님의 천둥 번개를 동반한 하나님의 계시가 떨어진 경우 이게 예루살렘. 이거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다른 나라에는 비를 내리지 않겠다. 오직 예루살렘에만 구원이 있다. 거기 이제 결론적으로 14장 18절에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뭐가 없다? 비 내림이 있지 않았다. 그리고 또 하나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지함을 그에게 내릴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이 있고 초막절이 있고 수장절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초막절이에요. 이걸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를 하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집을 짓고 나와 함께 산다. 이게 초막절이에요. 이 초막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의미가 없다. 구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쉽죠. 그래서 말씀을 진지하게 들어야 되고 듣고 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가야 되고 자기 현실을 알면서 하나님 앞에 비를 부려야 돼. 그러면 천둥 번개를 동반하는 계시가 이건 이 말씀에다 알려준다 이 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모든 툴을 동원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돼. 그냥 이대로만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돼. 그 방법이 뭐냐면 오늘날 인터넷이 그겁니다. 그걸 위해서 쓸 수 있어요. 인터넷. 남진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초막절을 어려운 말로 스캐너 이러는데 그거를 이 초막절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내 안에서 집을 짓고 베드로가 초막 셋을 짓자고 하죠. 이 안에서 짓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게 초막절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육신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 우리와 함께 dwelling 사는 거 이게 초막절이에요.
이 초막절을 지나서 무슨 절기가 오냐면 수정절이 옵니다. 여러분, 이 수정절이라는 것은 뭐냐면 농부가 추수를 해가지고 곡식을 곡간에 넣는 걸 말해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초막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서 예수처럼 변화를 받아 하나님 나라의 곡간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게 수정절. 그래서 오늘 스가랴 말씀은 수정절까지는 안 갔어요. 수정절까지는 안 갔고 초막절. 그 의미를 분명히 해라.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전부 올라오라고. 안 올라오는 건 당신들 자리인데 전부 올라오라. 이 방법밖에 없다 하는 구약성경 내내 갈등을 일으켰는데 하나님의 마지막 방법이에요. 구약의 마지막 책. 이 방법밖에. 예루살렘에만 하나님이 말씀을 주겠다. 그리고 거기 21절에 보니까 유다의 모든 소식,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이다. 이게 성결인데 제사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소수를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썰어먹이라. 이게 전부 이제 비유로 말씀한 거예요. 비유. 그러니까는 초막절 잔치를 벌여야 되니까 유다에 있는 이제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전부 몰려든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이에요. 그거 몰려들지 않으면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살잖아요. 끝나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말씀이 나간다 이 말씀을 듣는 것도 대단한 거지만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초막절을 만들 수 있냐, 이 말씀을 어떻게 내가 받을 수 있냐, 그게 여호와께 본필을 구하는 것이 너무 고마워요. 스가랴.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어요. 스가랴는 그러면서 큰 소설을 말했는데 이 엄청난 큰 소설에다가 잔치를 벌였는데 와서 다 같이 먹고 마시 초막절 잔치를 벌이죠. 그게 뭐였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잔치다. 그거를 들을 때 영혼이 살고 육이 살고 몸이 부흥돼요. 그래서 영혼 몸이 다 보존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입성하는 이런 꿈같은 얘기를 스가랴가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힘을 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스가랴 선지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말씀을 남기지 않았다면 우리는 우리 주님 예수도 가까이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도 없었는데 이 귀한 선물을 이 아침에 주셔서 본비를 구하기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 예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모든 질병을 벌어내시고 모든 아픔을 끊으시고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